있는데 파란 형제들과 다시 찾아오마. 어, 순간이동해서 가네. 닭 있네요, 닭. 야, 근데 내가 얼마나 봉인돼 있었길래 쟤가 살아있어? 쟤 뭐 인간 아니야? 뭐 불로불사야? 일단 돌아가서 증서 한번 때리고 옵시다. 체력도 없는데. 그리고 새로운 게 희생자에 필요한 유닛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슬롯으로 제거되는데?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괜찮은 정밀함의 도끼. 이게 더 좋겠는데? 어, 야, 뭔가 엄청 무기가 쑥쑥 올라간다, 야. 무기 잘 먹어야겠다, 이거. 궁병. 체력 120에 공속 1에 12. 아, 이건 공속은 볼거 없고 그냥 초당피만 보면 되겠다. 9에다가 12, 120, 9, 20, 200. 나 이거 도끼병으로 그냥 싹 갈아탈래. 이것도 약한 손으로 빠지나 보네요. 존이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존만 남겨두고 도끼병으로 가죠. 어, 존이 이만큼 먹나 봐. 여긴 뭐야? 자, 그럼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찾아서 상인 친구들인 배사와 힐다를 구해주세요. 탑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탑을 무사히 파괴한다고 해도 무시무시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건 같죠? 뭔데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 여기랑 여기 가는 거네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여기는 집이 6개고 여긴 4개. 위부터 가야겠죠, 뭐. 둘! 검사 힘으로 싸운다. 야, 데미지 200이야. 둘! 일어나시고요. 야야야, 아, 뭐 이렇게 빨리 소환돼? 이거 하나 건물 테러나야겠다. 쟤네 먹이로 주고. 괜히 싸울 필요 없지. 건물만 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쟤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오네? 일단 깨고요. 어우, 야, 씨. 연구. 돈.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상인한테 쓰면 되나? 우리 애들 너무, 아, 얘네가 너무 젠이 빨리 되니까 내가 밸런스 잘 짰잖아. 비켜봐. 오, 야야, 죽어. 오, 야, 죽어, 진짜 죽어. 진짜 죽어. 먹어. 가자. 욜로 가. 그렇지. 너희가 가고, 난 돌아가서 때리고. 그렇지. 아주 좋은 전략이야. 이거 하나 깨고, 다시 보충하고. 일로 와. 건물 깨고. 약간 빡센데? 나쁜 화염구, 나뭇가지. 지팡인가 보네요. 야, 이런 거못 먹나? 이거 먹고 못 채우나, 체력?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오래 싸워. 자식들. 처리해. 좀 파괴. 빨리 안 가는데, 여러분들로도.
처리하시고요. 돈 먹어야죠. 걔네 그냥 던져놓으면 알아 싸운다. 괜찮은 건 열심히들 싸우고 계시고. 아, 마나 최대치가 낫지 않을까? 마나 소비량 데미 30도 높은데 소비량도 높고. 야, 센가 본데. 몇 명 안 되는데 개고생하네. 대사투리. 가장 훌륭한 강력사 중 한 명이 당신의 도움에 풀려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연금 세월을 같이 지냈습니다. 산자들은 저를 무덤이 망령과 비슷한 존재로 이용했죠. 이제 풀려났으니 지하묘실에 상점이 열릴 겁니다. 지하묘실에 상점을 열어주는 NPC네요. 야, 초당 피해 좀 봐. 살아있는 생명체를 공격한 만화를 회복한다. 좋아. 파란색 지팡이. 어떻게 빨리 좀 안 가주냐? 이거 빨리 가는 키 없어? 아이씨. 단검. 됐다. 한번 뒤로 뺀 다음 다시 가면 빨라지나 봐. 아닌가? 체력. 여기 아니야? 위야? 아닌데 없는데? 둘 다 구해야 되나 본데. 이번엔 집 6개인데 가능하냐 이거? 아, 이런 걸 뭘 고생을 해 이런 거에. 가자. 어택! 일단은 제거해주고. 어우, 빨리 제거해, 빨리 제거해. 이거 부셔.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다 부셔.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많냐, 공수. 빨리 하나씩 부시고. 어그로 푼 다음에 다시 하고. 저. 넌 뭐냐? 인간들의 전진기지가 있어요.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거의 신경쓰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그만큼 가치가 없지만 말이죠. 야! 아씨. 여기! 아, 다 죽었다. 짜져있다가 소생 싹 해주고. 야, 뭐가 도둑놈 같은데 이러니까? 느낌 좀 그런데? 야, 왜 이렇게 많아? 아야, 중단됐어. 이거 부셔. 부시고, 회사에서. 만만치 않은데. 아니, 가세요. 그렇지! 출발! 공수. 내가 지휘력이 낮아서 그런가 혹시? 아니야, 난 힘이 세잖아. 내가 싸우면 돼. 어택! 아! 그렇지! 야, 데미지 좀 봐. 체력 끈질기구만. 아, 이거를 보고 끝내. 금색 상자.
파란 거또 나왔는데? 만화 강탈, 치명타 확률. 지금 끼고 있는 게 조금 더 좋다. 다 팔자. 야, 파는 거 편해서 좋다. 발더스 게이트 같은 거 하다가 요즘 게임하니까 좋구만. 전혀 요즘 게임 같은 그래픽은 아닌데. 그래도 역시 발더스보다 낫구만. 오늘도 발더스 해야 되기 때문에. 발더스 이제 엔딩 볼드 다 됐거든요. 그럼 스카이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해초! 나 대화하는 동안 계속 싸운다. 땅을 되찾으려고요. 당신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대의 악이 오늘처럼 멋져 보인 날이 없습니다. 따라와. Come here. 아, 자꾸 이거 한번 끌고 와야지 얘네가 쫓아온다는 게좀 당황스러운데. 혼란. 혼란에 빠져서 기절을 한대. 혼란에 빠지는데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혼란하면 원래 같은 편 팀킬 하는 거 아니야? 일로 가라고 하네요. 마을로 가기 전에 갔다 가죠? 어차피 온 김에. 길목이니까. 아까는 뭐 가는 길이랑 마을이 있었으니까 안 갔지만. 돈도 많이 있다 나. 어택! 야,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700? 얘도 소환. 얘는 그건가 본데, 자리가 없나 보다. 상자. 괜찮은, 뭔 놈의 막대? 거대화 연구 막대. 이렇게 팝시다. 나 혼란을 좀 걸어야겠어. 이리 와봐. 아, 광역 혼란이구나. 빨리 와봐. 아, 야야야, 죽어요. 데미지 세다, 나? 그렇지. 보스 잡는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잡아야겠어. 야, 대체 지휘력 얼마를 먹길래 이렇게 있어도 안 되냐? 아, 부활 안 되는 걸 넣어놨을 리가 없죠. 네크로맨서 게임인데. 야, 셋은 오바야. 기다려. 야, 근데 기절 좋은데? 기절이 더 좋은 것 같아. 불데미 솔직히 별론데. 때릴 때마다 마나 차는 것도 개꿀이고. 1대1 못 이겨. 나 도망갈래. 도망갈 거야. 되네. 야, 이거 3마리 소환할까 말까인 것 같은데? 쿨 있죠, 지금? 야, 가자! Follow me! 기절! 그렇지! 얘네들끼리 때리면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나? 아, 그냥 체력이 높은 건가, 제가? 뭔가 좀 매가리가 없다. 절로 가는 거야.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진행 너무 매끄러운데? 잠깐만. 아니야, 갔다가 포탈로 가자. 젠 되면 어떡해. 곰 같은 거. 못 이기잖아. 사냥꾼의 전진기지로 빠르게 왔습니다. 나 이거 없는데? 나 없는데 이거 뭐 찍을게? 어디로 가는 건데? 아래로 가는 거야. 잠깐.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 따라와. 내가 공격 명령 안 하면은 그냥 온다. 아니 장난하나 진짜.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고. 힐즈 버루드. 여기 있네, 찍는 거. 여기서 찍고 갑시다. 얘는 나중에 일단은 여기 먼저 하고. 아래쪽이네? 곰이랑. 아, 풀렸다. 도끼병은 풀려 있었지, 원래. 곰은 왜안 풀려? 곰은 3마리 더 처치해야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나는 저거 밑에 있는 거는. 아 그리고 닭 소환할 수 있네? 닭은 몇이야? 2야? 초당 데미지 4 저글링이네 저글링. 가자 킬다. 너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냐? 둘 구하지 않았냐? 마법의 반지입니다. 이게 반지야? 방패 아니야? 아 반지네? 유닛 발사체 8.5초간 불이 붙습니다. 적은 4초 동안 40의 피해를 입습니다. 80일 만화로 4초간 40이니까 유닛 발사체니까 이거 궁병 거겠죠? 고레벨 아이템을 꺼내세요. 보조금을 하면은 더 희귀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섞입니다. 아, 내 레벨만큼은 올릴 수 있나 보다. 아, 무슨 모바일 게임 같은데 이러니까 이건 하지 말자. 뭔가 해선 안 될 걸 지른 것 같다. 석기를 사용해 더 많은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석기라는 게 있대. 아, 이게 섞을 수가 있는 거구나. 괜찮은 방패막이. 받는 피해 30% 감소. 근접 유닛이 흡혈 능력을 부여해서 공격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50을 회복한다. 50이 얼마 정도인데. 잠깐만요. 200. 아, 야, 그럼 엄청 좋네? DPS 좀 보자. 아, 이제 공속을 볼 때가 됐다. 1초에 50 차는 거 아니야? 1초마다 25% 차는 거네, 이거 쓰면은. 개사기네. 내놔. 어떻게 사? 아, 2키군요. 나 궁수는 안 좋아해서 안 쓸 것 같고. 아, 여기도 있네. 나를 공격한 적들은 빈혈 상태에 빠집니다. 아, 이거 먼저 보고 올걸. 갈아줘. 사용한 만화당 체력을 회복합니다. 오, 기절 걸면은 이제 다시 탱킹 가능. 인간 유닛의 근접 공격 피해가 4 올라갑니다. 야, 이거 개 좋은데? 잠깐만, 1300원? 600원. 이거 팔면 얼마야? 안 팔리냐, 이거? 이거 안 팔리네, 그냥 아예? 어떻게 그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드롭 안 되고요. 아, 그럼 그냥 해야겠다. 가난하고만 가난해. 이동합시다. 나무장력을 써드리려면 그림자 땅에 들어가는 차원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추방당한 해골군들 풀어줘야 됩니다. 언데드들이 언데드 고대 차원물을 무력하기 위해 제거한 쐐기도 수정을 찾으세요. 위협적인 탑 뒤에는 이 숲에 수호인이 버티고 있어요. 녀석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개미를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나무개미? 나무개미? 엔트! 야, 어썸하다. 너무 강력해요. 힐즈브루드에 있는 본주와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열쇠를 얻는 방법 알 거예요. 시끄러봐. 일단 가서 이거 깨겠습니다. 아, 뭐 이거 자동으로 전투해. 기절! 아, 이제 어찌됐건 아르케스트 깨려면 곰을 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선택지가 없구나. 이거 좀 혐인데? 흡수 걸고 싸우는 걸로 하죠. 사냥꾼 전진기지. 부터. 아, 너무 헷갈려. 스페이스바 두 번 눌러야 된다는 게. 다시 붙어와. 지팡이 혼란. 좋은 거 나왔냐? 2.3초. 만화 소비량은 똑같네? 이건 써야겠다. 레벨까지 얼마 남았어? 레벨 느린 편이구나, 게임이. 어, 얘네들끼리 싸우네. 곰동상 해제. 내가 안 죽였는데 해제됐어요. 개꿀이죠? 기절보다 흡입이 좋을라나? 2초 기절보다? 흡입도 날 것 같은데, 안정감을 생각하면은? 쿨이 길다, 어. 잡아. 하나 잠들이 고생하면은 택도 없어. 흡하지 말고 기절해. 어우! 죽여줘! 덤벼! 덤벼, 이씨! 아, 네임드 곰. 뭔가 노란 거 나왔는데?
근접 공격을 치명타를 가하면 지팡이와 반지의 대기 시간 초기화됩니다. 오, 치명타 잘안 터지는데요? 야, 근데 이거 괜찮아 보인다. 치명타 데미지가 워낙 세서 이거 치명타 데미지가 150%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세더라고요. 치명타로 5%. 치명타 데미지 자체는 없어 지금 안써 있어. 난 데미지로 할래 그래도. 깨알같이 초기화도 괜찮을 것 같아. 뭐깰거 있는 거야 지금? 뭐야 마커? 아 이건 마우스구나. 힐다의 반지 눌러서 활성화해 보세요. 스켈링과 대화하세요. 아, 나 퀘스트를 안 깨고 왔네. 스켈링 대화랑 사냥꾼 기지 습격. 사냥꾼 기지 습격이 어디야? 일단 가자. 일단 가. 이동 좀 빨리 시켜줘봐. 아, 이거 습격하는 건가? 아, 글로 가는 사람이 어딨니? 어떻게? 탑은 아주 위험합니다. 공격할 때 항상 주의하세요. 어디서 마, 어? 마나가 너무 후달린다. 나 너무 아픈데요? 나 너무 아픈데요? 잠깐만요. 이거나 깨자. 알아서 힐하면서 싸워. 아, 잠깐만. 이거 좀 오바잖아. 곰 살려올 거야. 죽었어, 곰탱이. 별로 안 쎄, 얘네. 얘가 너무 지휘력이 낮은가 봐. 쟤네 일단 죽이고, 암만 돼서 죽이고. 잠, 쟤네까지 간다. 가라. 곰 소환해보죠. 곰은 능치 얼마나 되냐? 야, 얘55 먹어. 얘 몇이라 그랬어? 9! 5배 넘네. 6배네? 체력이 1900이야? 속도 1회. 초당 피해 110. 야, 진짜 세다. 이거는 그냥 딱 지휘감만큼 하는데, 전투력이? 아이템 좀 팔겠습니다. 만화 재생 속도 올라간다. 2.2초 이걸로 하자. 다른 건 다. 집으로 갔습니다. 50% 확률로 해골 6마리 소환? 나 이거 크리 너무 안 터져서 그냥 이거 써야겠다.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지네. 5%가 클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거 삽시다. 반지야. 돈 생기는 것 봐. 이걸 썼으니까 이제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팔수 있네, 이제. 팔고요. 배사투리, 분노, 인간형 유닛의 근접 공격 피해가 상승한다는 게내 애들이 상승한다는 건지 아니면 적들한테 때리는 게 상승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쪽이든 좋으니까 마침 없는데 여기 있네요. 인간형으로 다 데려가죠. 4 올라가는 거면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량으로 갈까 그럼? 120. 이게 14를 그냥 때린다는, 아, 올라갔네, 지금, DPS. 얘네가 올라가는 거네, 데미지가. 근데 1보다 빠른 애가 없다. 지휘값 보고 얘네를 가져가야 되나? 극한에 가, 얘는 데미지 40% 올라간 거예요. 엄청 세진 겁니다, 아마도. 믿고 있어, 나는. 스케일링이 어디야? 얘구나. 야, 저거 좋네. 엄청 좋네. 40% 상승했어. 상인들 풀어줬군요. 못된 나무 정령을 수리하는데, 나무 정령 우리가 필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려면 그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복을 계속하려면은 나무 정령을 반드시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 탑과 나무 정령은 상당히 너무 벅차거든요. 글이 너무 많아. 4레벨. 아, 당연히 힘이, 지위가 매력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힘이지. 야, 많이 올라간다, 얘.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내가 다 죽일 거야. 진정한 전사는 스스로 해결한다. 야, 이런 치킨 따위한테 지금 해쳐. 나왜 이렇게 자리가, 아, 맞다. 레벨업 했지.
얘네는 추가 데미지 없을까? 야, 동물 추가 피해로 치킨 하면 엄청 세겠다. 치킨 데미지 4잖아. 그럼 2배 가까이 올라가겠는데? 일로 가라네요? 아닌데? 절로 이동하라는 건가 봐. 여기는 아까 그 힐즈버르도 맵이 뭐 2군데 이동 가라는데? 아, 그거 아까 못깬거 깨라는 건가? 전진기지. 아, 뭐야. 왜 젠데 있어? 됐어. 인간형 늘려. 아, 너무 허접한데, 능력? 나도 흡 되냐? 아, 나는 왜 흡이 안 돼? 내가 대장인데? 아, 800 데미지? 300 데미지? 데미지 엄청 세. 경비병 동상. 아, 얘는 티어가 더 높구나. 보병이 아니구나. 집 부셨는데 나오는 것 봐. 리얼 혐의죠? 어택! 기절! 마나 너무 달린다. 저거 두 개까지는 한 번에 쓸수 있게 해줘야지 안정감이 있을 텐데. 너무 느려. 여기서 다 소진시키고, 얘네들 부활시켜서 가자. 곰 죽여줘. 죽어, 곰. 좋았어. 풀이 아니네. 이게 고정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서 너무 센거 가져갈 필요도 없을 것 같네. 가라. 흡. 뭐야, 화면 왜 이래? 공수놈들 도움 안 되는데. 기절! 기절 같은 거안 통하는군요. 곰의 두개골, 뭐야? 삐딱거름과 대화하세요. 삐딱거름 그 녀석이죠? 너냐? 주문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주문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 이 위에 슬롯 들어가 있어, 당황스럽게. 오, 잠깐만, 이거. 아, 8%는 됐고, 솔직히 데미지는 고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공속 20%라고? 아, 공속 20% 좀 당황스러운데? 아니야, 데미지 40%인데, 인간형은. 농부는 지금 데미지 40%인데 아니지. 역시, 인간 데리고 가야지. 갑시다. 바바리안이라니, 네크로맨서 맞습니다. 이제 네크로맨싱을 할 거예요, 슬슬. 너무 강력할 뿐. 소환만 하기엔 너무 강력할 뿐.